자, 9번을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전공은 전문 분야 공헌자들의 타 분야에 대한 미적관 지원. 이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다른 분야에 대한 미적 관심이 더 높다는 거야. 전문가일수록. 자, 내용 요약 1번. 구별 투성자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벗어난 영역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은 가능성이 21배도 크다고 한다. 엄청 큰 거지, 그치요? 어우, 대단하다. 부럽다. 3번, 2번. 추가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자들도 다른 과학자들보다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의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즉, 성공한 전문가는 더 넓은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3번. 결국 자기 분야에 창의적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역 밖의 일에 대해 전혀 미적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자, 것이다. 컴퓨어드 투는 뭐가 들려요? 노벌, 아, 노벌이란다. 노벨, 로리츠. 구성자 오케이. 파테이크. 실행하다 참여하다. 퍼포머. 여행자 어? 아 공연자 그렇지. 수행하는 사람이지. 뭐, 공인하는 사람이거나. 레코그나이즈드 사이언티스트. 인정된 과학자 누구나 아는 과학자 얘기하는 거죠. 스컬프터. 그래 조각가. 조각가. 자, 프린트 메이커는 그렇죠. 우드워커. 목조 세공인 그러지. 많이 쓰지는 않는 표현이라서. 미케닉스 그러면 기계 공 기계를 다루는 사람 포잇 시인 포 시는 포임입니다 포임 POEM 아 테크니컬 엑스퍼트 그러면 예, 전문가 오케이 observer 시점 괜찮아다 그렇죠.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 스케터. 하다 에? 아니, 그 뭐다 반대로 외웠네. 뿌리단가 흐트리다, 흐트리다. 스케터는 흐트리다. 흐트려 놓는다. 디시페이트. 맞습니다. 낭비하다. 이것도 스케터하고 비슷하게 흩어지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채널. 채널은 통로죠, 통로. 채널은 통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렌슨. 리가드 ASB. A를 B로 간주하다. Peer. 또래. 또래. Creative contribution. 상의적 그건 창의적인 기여. Lagged. 그렇지. 결여된, 부족한. Asset interest. 미적 미적 관심. 관심. 더 커팅 엣지 그러면 커팅 엣지 그러면 이거는 좀 어려운 단어죠. 아 최첨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잡아봐. 엣지가 뭐 엣지 가장자리지 그쵸? 커팅 자르잖아. 그러면 잘려진 그 부분은 가장 최첨단이야. 끝자락. 최첨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밸류는 스코프, 중이 아니라 확대 범위. 범위 하여튼, 대충 네가 알아. 응? 대충 알아. 자, to the fullest 그러면은,
충분히 그런 얘기죠. 충분히. 됐죠? 조심해야 될 동사들이 있습니다. The most successful expert, 가장 성공적인 전문가는 또더 넓은 세상에 속해 있다 그런 얘기지. 근데 이 belongs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어디에 속해 있다 그런 뜻인데, 혹시 얘가 아 belong to 이렇게 쓰여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성공적인 전문가들은 더 넓은 세상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해석을 하는데 이상하지가 않아. 그 얘가 이제 수동태로 쓰였을 때 오답이 좀 많이 나오거든. 조심해야 될 단어이고요. 자동사라는 얘기지. appear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처럼 보이다. 이거는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온 거니까 절대 틀릴 수가 없겠죠? 그것은 마치 그들의 에너지를 여기저기 흩뿌리고, 됐습니까? 흩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뜻이지. 2번은 여러 가지 문법적인, 요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The main conclusion, 결론이죠. 이거에 이어지는 운동사는 뭐예요? 운동사요. 워즈요, 워즈. 주어, 동사 사이가 굉장히 멀지, 그치? 자, 주된 결론. 뭐에 관련된 주된 결론이냐면은, 워크의 주된 권, 저기, 어, 저, 주된 결론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 그렇지. 여기 that 이후에 주어 안 나왔잖아, 그렇지? 그몇 년이 걸린, 관계되면서 주격 나온 거지, 그렇죠? 근데 뭐에 관련해서 또몇 년이 걸린 거예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공부하는데 연구하는, 사람들을 공부한다는 건좀 뭐하고, 그렇지? 그들을 연구하는데 몇 년이 걸린 그런 작업인데, 여기 나와 있는 그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은 다 누구냐면 또 all of whom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계속 중요 부분이 나온 거지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간주되어지는 사람들의 또래에 의해서 아니지 동료들에 의해서 간주가 되어지는 건데. 진짜 기술을 듣는다. 그렇지. 봐봐. 나도 과학자야. 근데 저 사람도 과학자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무슨 과학자냐? 이렇게 인정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료나 또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진짜 기술 전문가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과학자나 그런 공학도들에 대한 수년간의 연구, 연구에 대한 수년간의 작업. 이 작업에서 나온 주된 결론은 뭐라고? that 이하. 다라는 것이죠. that 이하. 다라는 것. 본문으로 가볼게요. Compared to other scientists, 다른 과학자들에 비해서 Laureate, 수상자들, 노벨상 수상자들은 적어도 20 times, 이거 배수사인 거 알지, 그쵸? 22배나 mor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지. 뭐할 가능성이 높아야 partake,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뭐로 참여합니까? 아마추어, 배우, 무용수, 마술가, 또는 다른 유형의 공연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22배나 높대요. 우리나라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응? 아니, 세계적인 노벨상 수상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탤런트나 무슨 코미디언이나 마술사나 이런 거 봤어요? 고맙습니다. 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교수를 하든 어디 강의를 하러 다니지. 다른 아마추어 무슨 배우 같은 이런 데 참여할 가능성이 22배나 높다? 이제 현실적으로 난 이건 공감이 잘안 돼. 그치? 우리나라 상황에서 볼 때는 Nationally Recognized Scientist,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은 과학자들은
또 비교급 강조 나온 얘기죠. 아, much more likely, 무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지. 다른 과학자들보다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과학자들. 다시 말해서 더 유명한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음악가, 조각가, 화가, 또 판화가, 목조 세공인, 공학, 기계공, 시인, 작가. 작가도 이게 이제 하나는 A와 B 두 분야의 작가니겠죠? 소설이나 논픽션, 아니면 공상. 이두 분야의 작가 등등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얘기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있잖아.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지친 거야. 야, 노벨상을 수상했을 정도면은 그 분야에 얼마나 진을 뺏겠냐? 그러면 그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는 얼마나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겠냐? 인간은 하나의 만족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오히려 노벨상을 탈 정도의 사람들은 그만큼 뭔가에 대한 애착이나 욕구가 무지무지 강하다는 거야. 하나로 만족 못하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노벨 로리어츠, 노벨상 수상자들은 far more likely still, 훨씬 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비교급 강조할 때 바로 앞에 문장에서는 much가 나왔는데 여기는 뭐가 나왔어? far가 나왔지, 그치? 이건 even much faster,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아무거나 갖다 써도 마찬가지예요. 됐지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요. The most successful expert. 가장 성공적인 전문가들은 또한 더 넓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치? 이거 빌롱타 아까 조심하자 그랬지, 그치요? 한 분야에 거의 정상을 찍은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 가는 거지. 너 지난 몇십 년간에 걸쳐서 있잖아. 이 개인으로서 가장 돈을 많이 번그 스포츠인이라든가 연예인 누군지 알아, 혹시? 스포츠인이나 연예인이요? 한국에서 아닌 외국인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아마 그룹 이런 걸그룹 이런 거 말고 개인 모르죠. 아무래도 야구 쪽이 아닐까. 자 김연아라고 합니다. 김연아가 2,500억을 벌었대요. 김연아는 나도 그 생각이 생생한데 송도 신도시 막 생길 때 있지. 거의 건물 몇개안 생겼을 때 그때부터 이미 거의 건물을 막 3개씩 사놓고 그랬어. 상가 건물들. 그 나도 김연아가 산 건물이 저거래. 그렇게 이제 지나가다 얘기 듣고 그랬거든. 김연아가 지금 엄청나게 거부가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제 김연아가 그 사실 피겨 스케이팅 해가지고 뭐 거기서 수상해갖고 받은 상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겠냐. 우리한테는 그런 것도 큰 돈이지만.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얻게 된 광고 모델로서의 수익금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야. 자, 그럼 김연아가 지금 다시 또, 그, 피겨스케이팅 하고 싶겠어요? 다른 더 넓은 세상에 속하고 싶겠지, 거꾸로 또. 됐지요? 난 김연아가 예쁘장하고, 돈도 많은데, 공부도 많이 해서, 되게 좀 훌륭하고, 우리가 좀 유명하고, 사랑을 많이 했던 어떤 인물이 의외로 무식하거나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실망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 난 그러지 않고 김연아가 공부도 많이 해서 지적으로도 굉장히 멋있는 사람의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to him. 어떤 사람에게 그런 얘기죠?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스페니시 노벨, 로라이트, 샌디에고, 라모니 까잘이라고 하는 현대 신경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멀리서 그들을 관찰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에너지를 막 여기저기 흐트리면서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됐죠?
아니, 노벨상까지 탄 사람이 뭐할줄 알이 없어. 그래서 저거 지금 탤런트 한다고 저질하고. 아이고, 참 재능이 아깝다. 뭐 에너지를 걷다 쓰냐? 이렇게 보여질지도 모른다는 거야. 마치 그렇게. 됐지? 근데, 와일은 뭐뭐하는 동안에 이런 말도 있지만, 아, 한편으론 이런 뜻인 거지. 한편으론. 한편으로는, in reality, 현실에 있어서는, they are channeling and strengthening their.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또?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채널이 통로지, 통로. 예. 어떤 통로로 향하게 하는 거야. 거기 나오는 댐은 뭐예요? 잠깐만요. 에너지. 그렇지. 됐지요? 예. 우리 고인물은 썩는다고 그러잖아, 그렇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분야를 넓히면 오히려 에너지가 더 강화될 수도 있어. 선생님을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 여러 분야에서 막 개걸스럽게 하려고 무지 애를 쓰잖아, 지금. 말은 너한테 되게 많이 한다면서도 실제로 강의 나간 건 금년에 몇개 되지도 않아요. 금년에 이제 교육을 받는 게 많지. 전반기까지는 교육받는 게 무지 많아. 뭐 찾나? 아, 주제가 찾아. 네, 선생님이 이제 한 분야 쪽만 파고들려고 치면 그 분야도 믿을 것도 없더라고. 야, 이거 언제 다 하냐 그러는데 딴게할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마무리해야 될 힘이 부득부득 솟아와. 이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메인 컨클루전, 주 결론. 일에 대한 결론이지, 그렇죠? 연구하면서 몇 년이 걸린 일에 대한 결론. 누굴 연구하면서 과학자하고 공학자들을 연구했는데 그 과학자, 공학자들이 전부 다 뭐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야? 그 또래에 의해서 진정한 기술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여러 과학자들과 여러 공학자들을 연구하는데 몇 년이 걸린 그 결과물에 따르면 those who did not make a creative contribution to their field. 자기 분야에서 창의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렉드, 결여돼 있더라라는 거지요. 뭐가 결여돼 있어요? 미적인 관심, 어디에서? 그들의 관심 분야 밖에서. 그렇지. 그들의 narrow area, 좁은 영역 밖의 미적 관심은 상당히 결여돼 있더라. 라는 거지, 그치? 한 분야에 대가들은 사실 여유가 있어. 다른 분야에 미적, 그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퍼져나가고 또 퍼져나가고 또 퍼져나가고 할수 있는 것들인 거지. 됐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 참 부러웠었어. 어떤 치과 의사인가인데, 이 사람 1년에 한 번씩 디너쇼를 해. 뭐 하면서? 이거, 아니? 트럼본 연주인가? 그 자기가 그냥 자선 디노쇼야. 티켓을 막 팔아 아는 사람들이 보고 다. 거기 생기는 수익금은 다 기부하는 거야. 근데 치과 의사이면서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할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아, 좀 멋있게 보이더라고. 자, 내용 이해됐습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좀 까다롭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별건 아니고,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